유선우 씨가 논술 우수입학자? 저 논술 우수입학자면은 글을 보통 잘 쓰셨다는 얘기가 아닌데 뭐 요령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. 글 고민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. 논술? 예. 네,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처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길을 만들듯이 글을 짓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한 A4용지 한 장을 쓰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요. 완벽하게 글을 쓰려고. 계속 고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간을 안 주잖아요. 그렇죠. 시간이 제약이 있는. 그래서 논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익숙해지는 건데요. 그 익숙해지는 걸 첫 번째 문장일 때 내 글이 정답이다 라는 걸 할 수 있게 키포인트 글을 써주고 중간에 3단 논법을 이용해서 글을 쓴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을 쓰면은 그게 제일 정답에 가까운 글이 되죠.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일단 내 내공이 있는 거죠. 쭉 이제 써내려 하는. 근데 수학 포기자에서 어떻게 수학 1등급이 됩니까? 저도 거의 반 수포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알거든요. 사실은 어릴 때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엄마가 이제 유소라 선행학습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? 이러고 당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던 둘째 언니에게 과외를 시켰다. 내가 또 수학을 좋아했거든요. 수학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배웠는데 언니가 이건 이거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. 이해가 안 되는데. 이해가 안 되는데. 되게 답답한데. 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. 언니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이러니까 아 못하겠어? 숙제? 이렇게 넘어가니까 되게 열받겠는데요? 진짜 모르겠는데 또 자존심을 세가지고 답은 못 보겠어요. 그러면은 일단 책을 봐야겠죠? 책을 봤는데 이게 풀리겠어요? 풀리죠. 그래서 7시간 동안 밤새서 숙제를 했어요. 숙제를 얼마나 해줬길래 그래요? 숙제가 진짜 하루에 100문제씩 이상은 풀었어야 됐어요. 근데 그 어떻게 그 포기했던 걸 어떻게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? 이제 이 문제 나오는 수식이랑 이 책에 있는 수식이랑 똑같네? 그래서 이 수식을 여기 있는 수랑 치환을 해볼까? 하다가 맞춘 거예요.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원리를 알면 응용을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문제를 풀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모든 거는 응용하는 거구나 기본만 알면 되는구나 기본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니까 성적이 확 올랐습니다. 근데 이 자매들이 약간 CPU가 좋네. 그러니까 CPU가 금방 구동력이죠. 구동력 응용력하고 고하면 고하는 거.